공유드리겠습니다. 총 4회차의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지금 오늘은 그첫 번째 1회차 강의가 AI 노코드 툴을 활용한 서비스 안내라고 해서 오늘은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클라우드 조금 한 20, 30분 정도 소개시켜 드리고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를 이제 노코드 기반으로 만드는 거. 두 번째 강의는 노코드 툴로 홈페이지 혹은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그 이후에 내가 만든 사이트, 내가 만든 랜딩 페이지에 고객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고 뉴스레터를 자동화하는 거. 그리고 3강 상황은 저희가 이제 비즈 인게이지라는 솔루션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노코드 기반의 캠페인 자동화 툴인데 요거를 같이 실습해 보는 총 4회차의 강의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각 회차는 7시부터 8시 반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줌으로 진행될 거고요.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거 슬랙 채널 열어가지고 슬랙 채널에 초대해드리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각 진행되는 회마다 미리 한주 전에 혹은 며칠 전에 저희가 강의한 그리고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동영상, 줌 동영상 녹화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질문 답변 있으시면 그 슬랙 채널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벌써 네 번, 다섯 번째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전에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실리콘밸리를 보면 매일 쪽에서 헬스케어 쪽 하고 지금 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엄청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뭐 셴젠, 마운틴뷰, 리스본, 샌마티오, 싱가포르, 뭐저 동부 워싱턴 DC나 뭐 동부 쪽도 갖고 서부 쪽도 갖고 엄청 돌아다녔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사업을 이쪽에 셋업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계속 그 여기 광화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싱가포르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실제 집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노코드를 활용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 되게 많은 툴들이 나와서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뭐 그러는데 지금은 챗GPT라는 그런 ARRT라는 이런 많은 툴들이 그리고 그런 비슷한 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뭐 챗GPT를 돈 버는 법 뭐는데 대부분 거의 쓰레기고 그중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좀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좀 보탬 제가 한 100개 정도 써봤거든요. 이런 챗GPT 관련된 이런 툴들을 근데 그중에서 이제 챗GPT가 많이 써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좀 많이 오늘 사용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 생산성 그리고 협업 그리고 리모트 워크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 저희 회사도 직원이 200명 넘었는데 그 200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셴젠, 홍콩, 서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덴버, 워싱턴 DC 이렇게 엄청나게 그 오피스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법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저는 2014년부터 그뭐 노션, 뭐 아사나, 먼데이 그 먼데이는 예전에는 달리파스라는 그런 툴이었거든요. 그런 협업 툴을 엄청 많이 써보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까 그런 마인드로 일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높은 툴, 생산성 높은 일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았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팀의 협업, 우리 조직의 협업, 우리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AI 프롬프트 뭐두 분도 많이 써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대략적인 질문을 보니까 제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거 질문하는 법들이 보니까 여기 보면 너는 지금 10년 차 혹은 20년 차의 마케터야, 마케팅 전문가야. 근데 우리가 마케팅 캠페인을 하려고 해.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뭐그 발렌타인데이가 지났어요. 발렌타인데이 대상으로 10대 후반, 20대 후반의 여성분, 남성분들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캠페인을 하려고 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면 한달 내에 그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2주, 3주 차에 각 주차별로 ABC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해. 그거에 대해서 내용은 ABC고
목표는 캠페인을 했을 때뭐 매출의 증대 혹은 고객의 회원 가입 증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 그래서 그 예시를 세 개를 만들어줘. 뭐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 이것도 한달 전하고 또 바뀌어가지고 프롬프트가 막 바뀌고 있어. 이 프롬프트에 대한 룰 셋들이. 그래서 그냥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질문을 하면 그래서 오늘 날씨 어떻게 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계획서에 ABC라는 사업계획서에 사업계획서 목차를 잡으려고 하는데 다섯 개의 단계. 첫 번째 그 사업 개요, 두 번째 현황, 세 번째 문제점 및 해결 방법, 네 번째 뭐 서비스, 다섯 번째 그거에 대한 넥스트 차 다음 뭐 6개월 동안의 로드맵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던져야지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챗GPT나 이런 것들을 한번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많이 써봤어요. 되게 많이 써봤는데 예, 예를 들어서 디지털 캠페인 브로셔 이거는 지금 작년 한 9월 달에 써본 건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너는 지금 10년 차 디자이너야. 디지털 솔루션 캠페인을 우리가 이런 솔루션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해 브로셔를 만들어줘. 5페이지 이내의 내용이고 컨텐츠는 서비스 소개, 유즈 케이스, 서비스 사용 효과 및 베네핏이 들어간 내용으로 작성해줘. 이거를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여기 5페이지 이내로 작업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속 로고하고 솔루션 이름, 간단한 서비스 소개, 그리고 페이지 2페이지에는 서비스 소개, 3페이지는 유즈 케이스, 4페이지는 뭐 연락처 마무리, 4페이지는 서비스 효과, 5페이지는 연락처 마무리. 이렇게 대략적인 흐름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전에는 미리네라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의 서비스를 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너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ABC라는 회사의 마케터야. 우리는 설날 명절을 맞아서 신규 서비스 소개 동영상 학습을 제공했는데 고객 반응이 별로였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레슨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뉴스레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프 환영 메일. 아이프하고 1분 내에 환영 메일을 보내려고 해. 근데 그 환영 메일에 대한 문구 작성해줘. 그리고 가입 3일 후에 보통은 3일 가입하고 잊어버리잖아요. 3일 후에 뉴스레터를 또 보내서 너 3일 전에 가입했더라. 우리 이렇게 서비스야. 이런 서비스니까 한번 써봐라고 사용 안내를 보는 거고 가입 5일 혹은 7일 후에 너 가입 로그인하고 그러니까 가입하고 로그인 한 번밖에 안 했더라 혹은 두 번밖에 안 했더라. 근데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은 이렇게 잘 써. 그럼 그 케이스를 보여줄게 하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 이 내용을 이렇게 써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 무료예요. 무료 버전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메인 카피, 서비스 소개 안내, 환영 메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가입 후 환영 안내 메일, 가입 후 3일 후 서비스 안내 사용한 서비스 사용, 가입 7일 후 사용하는 이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답변에. 그래서 야, 나는 이런 내용을 다시 만들어줘. 자, 이게 보면 검색은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은 반방향이에요. 질문하고 끝이야. 여기서 질문을 잘못하면 엄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게 AI 라이트나 챗GPT나 바드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 클라우드 툴들은 이제는 인터랙션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원하는 질문이 안 나왔을 때는 또 질문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답변 안 줬어. 다시 줘. 이세 가지 안내를 예시로 만들어줘. 하니까 여기 보면 가입 후 안내, 환영 메일, 바로 발송. 근데 이건 1분 후에 발송.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나는 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싶은데 흐름이 안 보여. 얘는 그걸 잘 못해. 이렇게 로직트리나 혹은 이렇게 가입 자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한 사람의 1분 후에 가입을 환영 안내 메일이고 이거를 안 봤으면 본 사람은 또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안 봤으면 3일 후에 보내고 3일 후에 봤으면
예를 들어서 3일 후에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3번 이상 로그인한 사람한테는 빼고 로그인 안한 사람한테 보내고 이런 플로우가 사실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피그마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피그마에 피그 잼이라는 게 있거든요. 로그인 하면 여기 그 과자도 있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피그마 말고 피그 잼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그 잼에 어떻게 넣냐면 여기다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제너레이터처럼 이래서 뉴스레터 보내기 안녕. 이로 서비스 사용법 안내 메일 환영 안내 아니라 환영 메일인가요? 그래서 아까 7일 후 서비스 사용 맞나요? 매일 이 내용에 대해 프로세스 하잖아요. 이러면 이 흐름이 얘가 지금 그리고 있어.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잘못해서 그런데 얘가 잘못하면 다시 하면 되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커스터머 저희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3단계가 아니라 커스터머 전 지금 조금 더 복잡해졌죠. 지금 이렇게 단순히 이 지금 챗GPT만 쓰면 아까 보셨죠? 이거는 지금 요거는 컨텐츠잖아요. 요거는 지금 컨텐츠란 말이야. 환영 안내 메일에 대한 메일을 보내는 컨텐츠고 이건 3일 후에 대한 가입 3일 후 서비스 이렇게 시작해서 이거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잘 나와요. 생각보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 안 받았으면 어떡할 건데 제가 이거는 조금 더 허접해가지고 제가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저거 제가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플로우차트를 그려줘. 플로우차트 그려달라고 하는 거 빼놓고 난 커스텀 좀. 자 이거 보시면 웰컴 메일. 이거 영어로 했나 봐요. 영어로 하니까 더잘 나오네. 예, 웰컴 메일, 환영 메일. 이거를 오픈했어? 안 했으면 안 했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보내. 안 했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그 뭐랄까 이커머스에서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바로 쿠폰을 날리거나 안 봤으면 쿠폰을 날리거나 읽었으면 아니면 클릭을 했으면 클릭해서 그 상품 사이트로 들어오거나 하면 그 팔로우 너의 사이트 클릭했더라 혹은 상품 사이트에 방문했더라. 그러면 이거 혹시 구매할 예정이야? 라는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팝업 띄우거나 아니면 그 플로어 다운되어서 디스카운트 쿠폰을 오퍼를 한다거나 이걸 또 읽었으면 어떻게 하고 안 읽었으면 어떻게 하고 이런 플로어를 얘가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지금 하면 1차 환영 메일, 2차 서비스 안내 메일, 3차 뭐 7일로 서비스 베스트 프록시멀 하면 이거를 여기다 컨텐츠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밀어 넣어서 관련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말고 지금 보면 조금 더 재미있는 거를 이게 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영어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이제 우리 AI 노코드 강의를 했잖아요. 캠페인을 서비스 하는데 질문을 여러분한테 이제 서베이를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제가 오늘 이거 해봤거든요. AI 노코드 기반의 캠페인을 강의를 하려고 해.
근데 이거 서베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챗GPT 기반의 활용법 뉴스레터 넣고 이렇게 설문 10개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10개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10개를 다시 한번 만들어줘. 10개의 질문 예시 케이스를 이렇게 얘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 위에 10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10개가 예시로만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10개를 다시 만들어 주라고 했어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이걸 유료로 하면 유료로 사용을 하면 뭐를 할수 있냐면 이미지를 올려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저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달리 같은 걸로 해서 만든 건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막 썼었거든요. 지금 저는 메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 넷컷 이거 전구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어떤 거를 만들어 이런 네 컷의 전구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영어를 잘못 쓴 거야. 영어를 잘못 쓴 거야. 그때 대충 알아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구 자체를 잘라서 이것도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또 잘못했어요. 그래서 네 개로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네 개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진짜 엄한 걸또 만들었어. 아 이거 말고 픽처 그 전구를 만들어 줬는데 네 개. 근데 또 이것도 이미지. 잘못 알았어. 지금 얘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다 잘못되면 답변이 잘못 나올 수 있으니까 원하는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make image four type of the 전구 네 가지 타입 전구를 만들어줘.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근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2022년도부터 2023년도 12월 2023년도 2월까지인가? 2024년도 2월까지에 비트코인에 대한 그 프럭처션이에요. 비트코인에 대한 전체 흐름. 여기서 이게 제가 영어로 한국말로 잘안 나와가지고 영어로 한번 넣어봤어요. The price of the 그러니까 이거 분석해 주는데 저는 이그 증권사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좀 해봤거든요. 증권사에서 일을 해봤고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엘리어트 웨이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파동이 있거든요. 이 파동을 분석해줘. 엘리어트 파동을 분석해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기가 파동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네 번째. 이건 뭐냐면 이 파동이 이거는 하락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상향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말고 이 파동이 있을 때 지금 파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 파동이 내림 그래서 요 구간 올라가는 구간을 이거를 보고 그 엘리오트 웨이브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거 다우 시어리를 하고 피보나치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려 선을 딱 그려갖고 이 선보다 올라가는 수준이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하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피보나치 이 리플레이스먼트가. 근데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 이런 이론 따라서 분석을 해줘. 또 최저가 그리고 최고가를 분석을 해주고 거기서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에 대해서 알려줘. 그럼 중간값보다 높을 때는 투자. 얘가 항상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최저가 최고가 말고 중앙값을 그려서 미디엄 값보다 높아질 때 그때 내가 투자할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엘리어트 웨이브나 뭐 피보나치 플레이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피보나치가 보면 이거 좀 너무 어렵게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25% 40% 50% 60% 80%선 그려줘 선 그려주고 그 선이 넘어갈 때 나한테 알려줘 얼러트를 알려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디테일에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사실은
민맥스 값에다가 중앙 값에다 거기서 이제 그 상승 장을 알려달라고 한 내용이 사실 없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달라고 했고, 그거에서도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서 여기서 지금 이거를 한국말로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그지 같아갖고 지웠어. 근데 여기 말고 비슷하게 똑같이 하지 않고 여기서 이거는 제미나이거든요. 제미나이도 한번 해봤어요. 똑같이 이거 내용을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냐면, 여러분들이 질문 똑같이 질문하더라도 다른 답변이 나오거나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거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숫자가 사실 제대로 잘안 나왔어. 근데 제미나이 똑같이 질문해 보니까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로우 값하고 하이, 그냥 최저값, 최고값, 그리고 중앙 값에 대해서 그 밸류를 알려주라고 하는데, 여기는 숫자가 제대로, 여기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제대로 오는 거, 이게 지금 웨이브가 어디라는 거를 표시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에 대한 숫자가 나와야 돼. 제가 원하는 건 이게 가격이 얼마야,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는지 그 가격까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그냥 벙벙하게 나오거든요. 그 이런 게 말고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가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민맥스 값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61%에 42,000불이야. 네? 그리고 78%에 뭐 32,0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가 투자할 구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 최저값에서 사서 최고값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주식에서는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런데 얘가 판단하는 거야. 지금 5만 불 넘었거든요. 그러면 32,000불이 넘어갈 때, 아, 32,000불일 때 사서 42,000불 때 팔면 어떠냐, 얘가 이런 구간을 정해주는 거야. 이 피보나치 그 파동이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자, 최저값을 얘기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최고값, 최저값만 얘기를 해줬어.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원하는 게, 이게 이것보다는 여기 보면 2024년 2월 2일날 최고값을 찍었고, 2023년 6월 19일날이 최저값이야. 이게 사실은 여기에 날짜까지 나오는 게 사실 더 좋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 그림, 이 플럭처션은, 그러니까 뭐지? 이걸 보고 얘가 읽은 거야. 이 그림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냥 제 이쪽은 챗지피티는 너무 내용이 별로 안 나와갖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한글로 번역해줬더니 이게 지금 엘리어트 파동, 다우 이런 피보나치 회귀 분석, 이거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실제 이런 것까지 나와요. 지금 이게 위험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너 고민을 해봐라, 바로 투자하지 말고, 이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더 좋은 게 참고 자료가 나와. 어디 링크를, 어디에 있는 인사이트를 참고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자본금이 5만 불이 있는데 향후 투자 시점과 투자 기회를 알려줘. 근데 사실 얘가 투자 시점을 알려주진 않는데, 어느 가격에서 5만 불 이하로 하락한다면 투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뭐 투자 기회는 어쩌고저쩌고 또 이렇게 나오는 유의사항까지 알려줘. 이렇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여기는 링크가 없어요. 근데 링크가 달라고 해야지. 이제 여기서 링크 달라고 하면 주는데 대부분 허접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조금씩 달라진다. 예. 그리고 이거 말고 이그 제가 오늘 이건 오늘 해본 건데, 스마트 제조업 이런 거를 한번 데이터 기반으로 차트로 그려줘 했는데, 이게 차트도 챗지피티 돈 내는 거한 달에 20불 내면 그거 그림도 그려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돈안 내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건다돈안 내는 걸로 여러분들
처음부터 돈 내는 거 보여주면 좀 그래서 돈안 내는 걸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이건 지금 퍼플렉스라는 건데 얘는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딱 들어가서 새로 하면 여기 지금 파일을 바로 업로드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수 있고 코팔로 같은 거 이렇게 적용해서 지금 여기 보면 바로 파일을 올려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 챗GPT는 돈 내야 돼요. 파일 올려가지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파일 사이즈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파일을 올렸는데 100페이지짜리 영어로 된 거야. 근데 100페이지 논문을 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해 달라고 요약해 달라고. 근데 그 요약해 것들을 이렇게 리포트 해서 알려주는 지금 잘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지금 제미나이도 비슷하게 그 파일을 올려서 이거는 새로 해가지고 새로 열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그림 올리거나 파일을 여기도 지금 파일을 올려가지고 이런 건안 되네. PDF는 이것도 이제 원래 됐었는데 안 되게 됐네요. 제가 이 제미나이가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챗GPT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제미나이가 되는 이챗챗 아니 맞지?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나온 거잖아요. 구글에서 신기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에 골뱅이를 치면 S를 치면 지메일 이거 어떻게 쓰냐면 지메일 안에 제가 주고받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란 초님이나 아니면 성함이 선호정님하고 제가 메일을 주고받았잖아요. 그거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밸류에이션 관련 뭐 메일을 주고받았다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그래서 노란춘님하고 이렇게 저니 뭐 아니면 프롬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쓰면 이분이 검색이 되는 거고 제가 만약 여기에다가 골뱅이하고 심지어 유튜브에 노래 한번 검색해볼까요? 노래 지금 생각나는 거뭐 혹시 없어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 유튜브 검색 지금 저는 만약에 제가 되게 긴 강의 같은 정보 관련된 긴 영상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AI가 올리고 요약해서 그렇죠. 보는가. 그래서 노래 가사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 BTS 예를 들어서 노래 뭐죠? 리뷰 이거 제가 안 해봤거든요. 저도 어떻게 나오나 한번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게 저한테 유용한 게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이 막 100개, 1000개 있으면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이제 밸류에이션 이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이게 제거 안에서 찾는 거거든요. 제가 로그인 됐으니까 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찾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잘못 찾는데 가끔씩 이렇게 찾기도 하고 잘못 찾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지금 구글 플라이트가 있어요. 여기 안에 구글 플라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플라이트에 예 지금 인천 일단 6월 15일 이게 뭐 해야겠죠? 그 논스톱을 뭐라고 해야 되나? 논스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 안에서
구글이 조금 더 저한테는 효용이 높거든요. 이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이게 쇼 디테일이라고. 예. 오케이. 이거를 지금 보면 3월 15일 이후 지금 안 되면 다시 해요. 다시 리로 다시 하면 됩니다. 3월 15일 이렇게. 예, 가격도 나오죠. 시간 그리고 날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거를 제가 조금 더그 이전에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여기 보면 그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이게 프롬프트야. 이 지금 인포메이션 이렇게 제가 이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어디에 넣었냐면 재미난 게 새로 해가지고 넣는 거. 요거는 지금 보면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서울 혹은 인천 서울 해볼게요. 이게 지금 3월 말고 아 1월이니까 애플. 여기 보면 내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았어. 여기 보면 언니 다이렉트 플라이트 이 어디 경유하는 거 말고 다이렉트 논스톱으로만 해야 돼. 여기 보면 막 새벽 2시에 출발하거나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착도 막 새벽 아니 밤 11시 도착 이런 거 말고 아침 8시부터 그리고 출발할 때는 뭐 8시 이후에 하고 뭐 이거 지금 12시 이전에 혹은 12시 이후에 도착하는 걸로 해줘. 그러면 여기 보면 그 비용에 대한 옵션도 알려줘.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영어로 해야 되더라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잘 나오거든요.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잘 쓰는 사람 옆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지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아까 그렇게 질문을 허접하게 하면 원하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지금 봐봐요. 직항을 선택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출발편 그리고 비행 시간 도착 시간 왕복 얼마고. 여기 지금 2월 27일 기준이라 합니다. 이쪽. 이게 구글 플라이트하고 구글 호텔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얘가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 훨씬 잘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구글 아니 그러니까 구글 서비스 챗GPT 아까 뭐 프리플렉스 그리고 클라우드도 있거든요. 뭐가 있나? 예. 네. 열어놨는데 비슷한 게 없네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
혹시 이거 써보셨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PDF예요. 이거 돈 내는 거거든요. 챗GPT 돈 내는데 PDF를 올려가지고 이거 요약해달라고. 영상 유튜브 넣어가지고 유튜브에 대해서 영상 막한 시간짜리 있잖아요. 그런 게 요약해. 실시간 녹음 시작해서 회의록 같은 거 텍스트를 적어주고요. 요약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예시야. 예시 이렇게 논문 요약해. 논문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코노미 이거 지금 유튜브 넣은 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생각보다 잘 나오죠. 예, 네, 음성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회의한 거를 회의 이렇게 요약 노트 이렇게 해서 공유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 클럽 뭐 이런 곳에서 지원해 주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 오늘 제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와. 그러니까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오늘 공유를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사용법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본 거고 이것도 지금 얘는 그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는 돈 내야지 그림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순두부찌개 그려줘 했더니 한국말로 쓰니까 얘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코리안 투푸 스튜 이것도 다 틀렸거든요. 글씨 틀렸는데도 얘가 어느 정도 그려줘. 근데 사실은 아주 이상한 거 아니면 얘는 지금 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요 정도 나오거나 이 정도 나오면 그냥 우리가 상품 그 사진 아니면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최대한 제가 이렇게 검색해야 되는데 이게 검색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서 또 한번 하면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턴십을 하고 있었는데 인턴십 프로그램에 실패하는 이유를 요약해주고 이에 대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컨셉 잡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쓰거나 어떤 목차를 잡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틀 잡을 때 그렇죠. 같아요. 예, 처음 틀 잡을 때 이런데 챗GPT도 왔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이거 그림을 이런 표를 넣어서 혹은 그림을 넣어서 하거나 심지어 오늘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그 미들리스트의 뭐 팔레스타인 전문가야 이것에 대해서 알려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려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잘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을 하면서 제가 저한테 맞는 것들을 좀 찾고 있어요. 이게 지금 툴들이 되게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찾거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툴들을 찾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챗GPT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조금 요약을 하면 원하는 질문이 나올 때까지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조금씩 더 구체화하면서 질문을 해보시면 원하는 답변이 나올 거다. 근데 대부분 이제 주니어들이 이런 거, 질문을 잘못하니까 답변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와요. 그럼 아이씨 뭐 챗GPT 뭐 똑똑하다 그러는데 별거 없네 뭐 이렇게 해서 말씀 드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봤어요. 지난번에 신선 수산물 예 네, 이거 아니 그게 신선식품의 수산물 가장 낙후된 산업인데 문제점이 대응 방안 투자를 알 위한 대안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봤더니 문제점, 대응 방안, 투자 유치 뭐 이런 플로우를 컨텍스트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네.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해봤거든요. 실제 이거 이게 안 되네. 네.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있어요. 클라우드라고 얘도 보니까 똑똑해. 저는 이거를 주로 어디에 쓰냐면 그 문서 요약할 때 많이 써요. 여기 지금 보면 바로 파일 있어요. 여기 보면
5개까지 들어가는데 10메 한 하나에 10메가짜리 PDF 텍스트 CSV 이거 그래프도 그려주거든. 그 이런 책을 넣고 그냥 책을 넣고 제가 뭐라고 이거를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페이지거든요. 이걸 넣고 서머리 이 PDF에 서머리 해줄래? 근데 각 아웃라인에서 블랙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해서 나온 거. 근데 심지어 스드 퀘스천 이런 것들을 정리. 이거 제가 넣지 않았거든요. 마카볼 해달라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뭘 하냐면 한글로 번역해줘.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 거지. 사실 이게 100페이지면 이거 영어로 된 거, PDF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히 설명해줘. 라는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 데이터는 갖고 그쵸. 데이터는 얘가 이미 갖고 있으니까, 인사이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 대해 발탁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답변해줘. 혹은 어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검색된 결과와 비교해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내용도 사실 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영어도 되게 어려운 단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기 힘든데 이게 100페이지를 읽고 어떻게 다 번역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이제 보면 파일 5개 아이템으로 이슈를 정리해줘. 이렇게 이건 진짜 되게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래 아까 그 똑같은 파일인데 지금 똑같이 해주는 거. 지금 얘가 이렇게 똑같은 파일을 지금 다시 요약해 주는 거거든요. 똑같은 질문에서 잡고 테이블까지 그려줘가지고 스터디하고 그거에 대한 메서드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더 깊이 질문을 나 이거 이 다섯 개 질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혹은 요약을 답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줘 혹은 테이블로 그려줘 혹은 이건 그래프를 그려줘라고 하면 된 여기 지금 얘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파일을 넣어서 검색이 되는 그런 기능이 제일 좋아요. 여기 보면 CSV들 이 그래프 그려준다는 얘기고 차트 그려준다는 얘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아, 네. 네. 같이 있으니까. 진행하는 걸로 잠깐 끌게요.